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다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최고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변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저희 다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변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청년들 또한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청년들 항상 어디를 가두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선지 옛날 선지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영원
주의 아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눈을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붉으신 팔에 안기세 주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저희 다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상황이 저희 앞에 몰려올 때에 저희는 늘 입술로 고백하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이 시간 모든 상황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셨다면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내 모든 순간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반정되고 반정되어 싸워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눔에 달려주는 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확실한 바람도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하시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는 날마다도록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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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세상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두어 달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시간 함께 마음을 정돈하신 후 기도 제목 나누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나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히 주관을 주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며 우리 교회와 청년들의 두부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 멀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구속사와 근현대사가 널리 전파되어서 만세신의 택하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통합식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단 사명 문제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써 내 모든 상황과 문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같이 내가 조금까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두 손 드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Gracious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On this holy 주일날에 and blessed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부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여러 가지 time,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과 큰 현대산 시리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제사장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9월 9일에 통합측에서 박용식 원로 목사님과 평강제일교회 이단 사명을 결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9월 26일에 있을 총회를 통해서 최영남 총회장님이 최종 박용식 원로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다라고 방해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위엄으로 역사해 주셔서 총회가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동안 하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Through this great news, 세계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요야다의 개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스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은 찬양 가운데 아버지께서 인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대로가 설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An amazing work that we will be able to receive your word here this evening. Please be with your precious messenger, Senior Pastor Philip Lee, as he comes to proclaim the word this evening. We pray, Lord God, that you would put your hands upon him so that you would clothe him with your power and authority so that he can proclaim the word to us this evening. We entrust all of the worship service order unto you and pray all this in your Son, Jesus Christ's name, with thanksgiving. Amen. The living word of life permitted to us today comes from Ezekiel chapter 38, verses 14 and 16. 제가 에스겔 3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가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편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You will come from your place out of the remote parts of the north. You and many peoples with you, all of them riding on horses, a great assembly and a mighty army. And you will come up against my people Israel like a cloud to cover the land. It shall come about in the last days that I will bring you against my land, so that the nations may know me when I have sanctified through you before their eyes, O Gog. 그들로 다 너를 알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men. This time the Elijah choir will now give us their praise. Oh.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힘차게 잘했는데 박수 한번 경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는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승리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구속사와 종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doing a study with the theme the redemptive history and signs of the end times. 증조. The history of redemption and the signs of the end times.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so today's 이스라엘의 theme or topic 완전 회복을 위한 전쟁이죠. is the battle for Israel's complete restoration. The battle for Israel's complete restoration.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organize what we studied the last time for a second. 누가복음 21장 24절에 So in Luke chapter 21 verse 24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Jerusalem will be trampled under the foot by the Gentiles until the time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것은 when the time of the Gentiles are fulfilled means that the Gentiles who believe in Jesus will 그러니까 reach its maximum capacity. So until the end times comes, Jerusalem will be trampled under the foot. Jerusalem will be trampled by foot.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다가 and Jerusalem will be trampled under the foot. But when they are liberated, 바로 그것이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that 거예요. is proof that the end is coming near. 이스라엘은 AD 70년에 so in the 로마의 AD, 70 AD, the Roman Empire 그때 자그마치 took over, 이스라엘 인구 Jerusalem. So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There were 여러분 만 명이 죽어도 if, 좀 if 엄청난 10, people die, that's 10만 명도 아니고 an incredible number, 110만 명이 it wasn't even 100,000 people, but 이렇게 Over 나라를 people, 뺏긴 다음에 died. So because of the their nation was taken away. 1900년이 가까이 되도록 so until 이스라엘이 the year 1900 Israel 이방 사람들한테 짓밟힘을 당했어요. They were trampled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Gentiles. 이스라엘이 회복이 But 되고 있는 거죠. Because of the grace of God Israel was able to be restored. So we looked into three wars last time. 1차 세계 대전을 살펴봤죠. We looked at World War 1.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and 일어났는데 World War I 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here, 1917년 in the year 1917, 11월 2일 날 영국 2nd, 외무수상 발포아라는 사람이 there was the 발포아 선언을 했어요. Balfour Declaration 선언 the Balfour Declaration. What is this?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so all the Jews that were spread around the world, they were permitted to return to Israel.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England was ruling over the land. And from this point forward, all the Jews that were scattered around the world were now gathering in Israel. 1차 세계대전을 and so 구속사적으로 뭐라고 what do we call World War I from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회복이 시작된 전쟁이다. This is the war that began Israel's restoration. 전쟁이다. 이렇게 the war that began Israel's restoration.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When we look at 1 Samuel 17:47, it says all wars.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인간들끼리 싸운 거지만 그 전쟁도 하나님의 so 섭리가 war was also as is containing God's providence. And then World War II also came about. 세계 대전. World War II. 자, 2차 세계 대전은 And World War II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2차 세계 대전은 1939년에 일어났죠. It came about in the year 1939. 그런데 2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and then through here 1948년 in 1948 5월 15일 on May 15, 1948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돼요. Israel then 그러니까 became independent. And so there, Israel was taken away, the land was taken away in the year 70 AD. But in about 1878 years, the nation was then recovered.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when our nation was taken, was taken away from Japan on August 29, 1910, when our nation was taken away, on August 15, 1945, our nation was found again. They did not allow us to speak our language. They did not allow us to write our language. All that was taken away. But to find your land again or your nation again after 1878 years, that is amazing. That is God's amazing providence. And so from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what kind of meaning does that hold for World War II? This is the war for Israel's independence. The war for Israel's independence.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and then third,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전쟁이 있는데 there is another war that involves Israel's restoration. This is the Six Day War. 그래서 6일 전쟁은 1967년 the Six Day War 6월 5일 날 came about on June 5th, 1967. 이스라엘이 and Israel 2억이 넘는 아랍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They fought against 그래가지고 200,000 Arabs. And if you're Israel, 예루살렘이 동쪽 지역이 있고 sorry, 서쪽 지역이 있는데 Jerusalem has an eastern portion and a western portion. In the eastern portion, there's a temple there. So when they were, they claimed their independence, the eastern part was recovered. 성전이 있는 동쪽 지역을 And so the where the temple is, that was able to be restored. So the Six-Day War, what does this hold? What meaning does this hold? Redemptive historically, this is the war that recovers the holy land. 거룩한 땅의 회복 전쟁이다. The war that recovered the holy land.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and so Israel, 성지까지 회복했는데 they recovered and restored the Holy Land but there's still one point that is not been restored yet. What is that? When you go to the Jerusalem Temple 가보세요. When you go on a trip to the Holy Land there's a temple that has a golden dome on it. 여기가 오마르 사원이라고 불리운데 오마르 사원 This is the Omar Mosque. 이 장소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장소. And it's also where Solomon built his temple. 아랍한테 뺏긴 거예요. That 그래서 이 땅은 place was taken by the Arabs.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고 아랍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Temple is still being protected by the Arab soldiers and it's in the nation of Israel. 세계 열 번째 가는 군사 강대국인데 Israel is the 아랍 10th strongest nation in terms of the military force. 그러나 전체 아랍 사람들도 all the Arabs 자기들의 성지라고 생각을 해요. Think of this temple as their holy land. 유대인들의 성지뿐만 아니라 it's not just the Jews that revere, but the Arabs also revere. Why? 아랍이 여기를 점령했는데 이때 그 마호메트라는 there was a 이 이슬람의 최대 in 교주죠. 그분이 Islamic religion. This is where the Prophet Muhammad ascended. So the Arabs think of this place as being holy to them. So if this is taken away from them, then there will be another world war. But clearly, what does the Bible say? Clearly, in order to recover this land, Israel and 전쟁하는 때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The forces of evil will come together again to fight. 앞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call as World War III that will be coming about. 이스라엘의 완전 회복을 위한 전쟁이다. And so this is the war for Israel's complete restoration. 100%
완전 회복은 안 됐잖아요. So it's not been 100% completely restored or recovered. So this is the war to recover.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Complete independence. 성경을 볼 때 So when we look point number one in the Bible.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 So there will be a war where one third of the population of the world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will die. There will be a war where one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die.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Becaus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this will come to pass. 그래서 요한계시록 So in Revelations chapter 9 verse 13 to 15 when we look there, 나팔 재앙이 일어나요. The sixth angel will sound 나팔 재앙 때 the trumpet 세계 군대만 2만만 2만의 만의 군대가 동원돼요. And 그래서 2만만을 계산하면 2억이 군대만 2억이 동원되니 얼마나 큰 전쟁이 will come about. How great a war is this if you have 200 million soldiers here? So through this war, one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die. So today, the world population is about 75 million. And they're saying that well, 25 million will die. So this is unimaginable. So going forward, this is going to come about on the earth in the future. So let's go to Revelation chapter 9, verse 13. Revelation chapter 9, verses 13 all the way to verse 15. 자시 Begin. Then the sixth angel sounded, and I heard a voice from the four horns of the golden altar which is before God. And one saying to the sixth angel who had the trumpet, release the four angels who were bound at the great river Euphrates. And the four angels who had been prepared for the hour and day and month and year were released so that they would kill a third of mankind. 자, 우리 1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ll read verse 16. The number of the armies of the horsemen was 200 million. I heard 네. the number of 마병대우 them. 수가 얼마예요? So how many 2만의 만이라 people, 그랬죠? How many armies of the horsemen were there? 200 million.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냐면 두 번째는 북방왕 the northern 북방왕 고기 이 고기라는 the northern king Gog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Will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attack 전쟁이다. Israel. It's a war where Gog, the northern king, will attack Israel. 자, 에스겔서 so in Ezekiel 38장 38 8절과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Ezekiel chapter 38 verse 8 and verses 14 to 15. 읽어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these together. 에스겔 38장 8절 Ready, begin. After many days you will be summoned. In the latter years you will come into the land that is restored from the sword, whose inhabitants have been gathered from many nations to the mountains of Israel, which had been a continual waste. But its people were brought out from the nations, and they are living securely, all of them. 여기 보세요. Yeah, look here. 여기 보니까 말년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년에 세상 종말에 It says in the latter years, 이스라엘 산에 in the mountains of Israel, there will be people that will challenge Israel, and all the inhabitants which were spread apart will all be gathered from many nations to the mountains of Israel. 그러니까 AD 70년에 so in 70 AD, Jerusalem was completely destroyed, but all the people were scattered around the entire world. And so the land of Israel was made so that no Jews could live there.
1800년이 더 흘렀어요. And 1800 years passed. Now, earlier we said that it was destroyed in 70 AD, and in 1917 the Balfour 그러니까 Declaration came about. And so 1847 years passed. They were granted permission to return to their land through the Balfour Declaration. All the people that were spread apart gathered. The nation was able to declare their independence, 응? And when they are living securely, that's when they will come in to attack Israel. And now verse 14. We're going to read verse 14. Ready, begin. Therefore,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God, thus says the Lord God, on that day when my people Israel are living securely, will you not know it? You will come from your place out of the remote parts of the north, you and many peoples with you, all of them riding on horses, a great assembly and a mighty army. Right? So this northern king's name, 첫째로 북방왕이 공경을 하는데 그 the northern king will come to attack Israel, and his name is Gog. 히브리어로 고그, in Hebrew is Gog. 그래서 이 고기란 말은 Gog,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In Hebrew, 산이다. It means mountain. 산이다. 그래서 이 예,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so 고기라는 나라가 this person Gog, who holds the meaning of the name mountain, will come and attack Israel. 그러면 이 북방 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Now, what kind of person 나라냐? is this northern king that will come to attack Israel? The prophet Ezekiel, he describes this very clearly. What is Gog? He's the king of Tubal, Meshech, and Rosh. In Ezekiel chapter 38, verse 1 to 2, we're going to read this together. Ezekiel 38, 1 and 2. It's right before that. Begin. An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saying, Son of man, set your face toward Gog of the land of Magog, the prince of Rosh, Meshech, and Tubal, and prophesy against him. Right? So now, So, Rosh, Meshech, and Tubal, many theologians, there are some theologians express it this way. Rosh, they surmise that this is Russia, and Meshech is Moskva, and Tubal is Tubalsk. 이러한 신학자들의 so these theologians, 이걸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people 의견을 따르면 바로 마지막 때 공산주의 세력이 the forces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의 세력이다. These are the forces of communism that will attack. 그런데 분명히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잖아요. 무신론. But 더 나아가서 반신론이에요. 신을 반대하는 people that are opposed against the idea of God. 살신론이에요, 살신론. 살신론은 뭐냐? 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And these are ones that say that gods need to be killed or destroyed. 마지막 때 공산주의 세력이 the forces of communism 대적하는 북방 세력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죠. Work to create this war.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을 through 통해서 our man of God, our founding pastor Reverend Abraham Park. 나쁘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어요. He learned through his own body how bad communism was. 지구상에서는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된다. He said that communism must be eradicat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Why? Communism? 그 원로 목사님 직접 북한에서 올라갈 때 그걸 보시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He saw it with his own eyes and came down. 이 머리를 딱 자른 다음에 After 자식 보고 그 흉물을 숟가락으로 팔아 그랬어요. Of 아니, 그런 the parents were beheaded. They told the children to sell 진짜
the heads. 공산당을 따르고 and so 이 those 반동분자한테 really 반대한다면 follow the communist wave, those that oppose it, 그 it's their own father. They behead their father's head. They behead their father and they sell that head. 공산당 so 일당 독재를 위해서는 the communist party 반인륜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They have the ideology that they can do most anything. 절대 공산주의가 and so absolutely communism 반신론 살신론이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ones that are opposed to God they are ones that say that gods must be destroyed. 겉으로는 must not be left alone.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 누구나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 이론은 좋아요. Let's all work together and share what we work for together. That's all great, but 품줄이는 백성들이 나오면 안 되죠. There must not be people that come out. 먹지 못해가지고 there are many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that are dying because they are not able to eat. 공산당 간부들은 but those that are high up in the party, they are able to enjoy life and all of the 공산주의 이런 대로 산다면은 all of the great things that come with life. 공산당 간부들만 호의호식하고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없어야죠. Higher ups in the communist party are able to enjoy the finer things in life. 똑같이 어느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But shouldn't they live in a way where everyone's able to enjoy everything in life? 이론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는 but 공산당 일당 that's one part of the ideology, but truthfully, the 1% of the party leaders that are enjoying all these things, the rest of the people in the nation are 먹여 살리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산주의. It's a system where the people work to feed those that are in the high positions.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so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We must oppose communism.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When we look at this redemptive historically, 곡은 what is Gog? 마지막 때 in the end times,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that acts according to God's will. 모든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바로 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will with 악의 all 세력이 the forces 바로 of evil. 곡이에요. 그래서 곡이라는 뜻이 so Gog 산이잖아요. 산 means mountain. 산은 거대하잖아요. A mountain is very vast, very big, right? So in the Bible 성전을 지으려 그러는데 he wants to, 그 God 성전을 wants to build 짓지 a temple, 못하도록 큰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There are forces of evil that want to oppose or block the building of this great temple. 바로 곡이다 이 말이야, 곡. And this is God that opposes this.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so that he will not allow God to build the temple that he desires to build. 이 보이는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it's not just the 이 전체 하나님의 temple that you can see with your eyes, 성전 건축 역사거든요. But there's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The work of building up the temple in the end times. 낫뜨대 또 스달보스네 응?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so 그 세력들을 가리켜 큰 산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That were known as the great mountains in Zechariah chapter 4 verse 7. 자, 스가랴서 4장 7절. Zechariah chapter 4 verse 7. 스가랴서 4장 7절. Zechariah chapter 4 verse 7 ready begin. 큰 what 산아, are you, O great 무엇이냐? Mountain? 내가 before Zerubbabel, you will become a plain, and he will bring forth the top stone with shouts of grace, 외치기를, grace to 은총, it.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큰 so no matter how great the mountain is, before Zerubbabel they will become a plain. So even if there are dark forces that are as vast as the mountain, they will become a plain before Zerubbabel. So for the young adults of Pyeongchang Junior Church, may you become the spiritual Zerubbabel. For all the dark forces that are blocking the way, may they become plains before all of you. And I pray this blessing upon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If that's the case, 스룹바벨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What kind of faith is having a faith like Zerubbabel?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It said that they will become 첫 번째로, a plain before Zerubbabel. First, 믿음은요, this faith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It's a faith that believes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a faith that believes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성전을 지을 때 When building 우리가 a temple, 망치질하고 we 돌도 things, 우리가 move 질통도 boulders, 치고 우리가 하는 거죠. And it's just what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Well, what does God say? 그것은 응?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done by the power of man.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But it can only be done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스가랴서 In Zechariah chapter 4 verse 6 right above that. Zechariah 4:6. Then he said to me,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to Zerubbabel, saying,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hosts."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Amen. 그렇죠? Right? 오직 so 나의 only 신, by my spirit can this be done. So today, 하나님의 힘, 응? God's 성령의 power. 능력을 의지해야 돼. We must rely and have faith in God's power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에베소서 And so in Ephesians 5장 16절 말씀 보니까 Chapter 5 verse 16 we see there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Do not become drunk on wine.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is is the Spirit will do the work that cannot be done by the power of man. And so 입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방언이 나오고, they were, 외국말이 the 나오고 they were, the Spirit came upon all the people and they were speaking different languages they'd never heard before. So in Acts chapter 2 verse 13 It says that they were full of sweet wine. When a person becomes drunk with wine, they cannot speak. And when a person drinks too much alcohol, then they speak too much. What if we're drunk with the Holy Spirit? Then from our mouths, we only want to speak the word of God. So do not become drunk on worldly wine, but become drunk on the Holy Spirit. Your pastor, before I believed in Jesus, when I went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 went to various protests, and there in one day, maybe three different protests. Right in front, and then right in Norangjin, there was another protest. And so there were three protests in one day, and then and we went to a beer house in fro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o we report the battle that happened, and then we drink makgeolli wine, and then we separate. And because we're so drunk on wine, we just fall asleep. And so after opening my eyes in the morning, I was at my home and at a house, a resting house, and my head was hurting. So what happened? Because I was so drunk and I was so uncoordinated, I fainted on the concrete, asphalt, and I did not know I was in pain. And so when I woke up, I realized that I was hurt. Let's see if you can become really drunk on the Spirit, then you don't know fatigue. 저도 어저께 그저께 yesterday, the day before, we were working on expanding the parking lot. 오랜만에 막 And it had been a while 낙지라고, 어저께 since we've done work. 철근 묶어가지고 미장까지 했어요 어저께. And we also did a plastering work too. 이렇게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굽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Because there are rods in my back, it's hard for me to bend over. 근데 그러니 이틀 동안 누워다 있더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when I woke up this morning, my entire body was in pain.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 준비가 되겠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but because God gave me grace, He gave me the courage to be able to prepare to preach today. And so today I was able to preach during the second service.
사람의 힘으로 되는 so 것이 아니라 So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done by the power of man but only by the power of the Spirit. 그래서 사도행전 And so in Acts 1장 8절에 chapter 1 verse 성령이 8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It says that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then you will receive power. So that you will be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Judea,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s of the earth. In Greek, this is dynamis. This is where the word dynamite comes about. From the word dynamis, dynamite comes about. And so the power of the Spirit is just like when dynamite explodes, that's the kind of power that comes upon you. And so when I woke up in the morning, my entire face had cuts on it, and I was in pain. I had to go to school, and I was organizing my bag, didn't have time to eat breakfast and go to school. And I opened the front door, and my shoes are not there. But I have to go to school. And so I just put on a pair of slippers there. Was on the way to school and as I was walking through the front yard when I opened the gate my shoes were there so because when I was drunk I thought when I was entering the house I thought that the front gate was the front door and I took my shoes off there and then I locked the door behind me and went in and so when someone is drunk on wine they do not know what's going on but if we're drunk on the spirit then we're not our own selves what kind of focus is it we're living according to the focus we're having a God-centered focus and not a man-centered focus and so for our young adults let'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when you study and when you go to your work and do your business and your work there's something that you cannot do by your own strength however if the Spirit works in you like dynamite all things can be possible and will be done so we must have faith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o Zerubbabel believed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hen what else must we have faith in? Alpha와 오메가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We must have faith in God who is the Alpha and Omega. We must have faith in God who is the Alpha and the Omega. 여기서 알파라는 말은 So Alpha here means beginning. 알파는 시작. Alpha means beginning. 그다음에 오메가는 And Omega 끝이다 이 말이잖아요. Means the end. Omega means the end.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so 우리의 끝이 되시는 God is our beginning and our end. So what does this mean?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began the work of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through Zerubbabel that temple will be completed and so today God through Pyeonggang-gil Church God began the movement of the word of redemptive history through Pyeonggang-gil Church and through Pyeonggang-gil Church that work will be fulfilled through our church he is my Alpha and my Omega that God is the God who Zerubbabel had faith in In Zechariah chapter 4, verse 9, we're going to read. Zechariah chapter 4, verse 9. Ready to begin. The hands of Zerubbabel have laid the foundations of this house, and his hands will finish it. Then you will know that the Lord of hosts has sent me to you. It's written here, right? Zerubbabel laid the foundation. He laid the foundation to the house. That he laid the cornerstone there. Through Zerubbabel, the building of the temple began, and through Zerubbabel, that construction of the temple will be completed. In Philippians chapter 1, verse 6, It also says that he began a good work in you and it will be perfect until the day of Jesus Christ. Until he returns that day, it will be completed. So God begins something and finishes it. In Revelation chapter 1 verse 8, He says, I'm the Alpha and the Omega. In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3, He says he's the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And so also in 1 Thessalonians
5장 24절에는 5:24 says 너희를 부르신 이가 너희를 Faithful is he who calls you, and he will also bring it to pass. And this is what it says. So today he's called all of you here today. That God, through you, please believe that he will complete the work of redemptive history through all of you. He's going to finish his work. And so if we believe in that God, through that person, God will do his work. So when we're tired and go through difficult circumstances, we must kneel and pray to God and entrust all things to God and seek God's power. Why? Because God began it in us. And because he began it, he will finish it. And then third, what kind of faith is the faith of Zerubbabel? 지금은 미약하지만 미래는 창대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We might be weak now. 지금은 미약하지만 but in the 미래는 future, 창대할 것을 믿는 믿음이죠. It will be a faith that will be very very strong. 너무 미약했어요. Zerubbabel was very very weak. 옛날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잖아요. Solomon's temple was very very 금으로 다 입혀졌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fancy. 아주 초라해요. But Zerubbabel's temple was very 그러니까 very 솔로몬 ordinary. 성전을 봤던 나이 so, 많은 할아버지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통곡했어요. He looked at Solomon's temple and he cried. He said that temple in the past is only an ordinary temple like this today. He shed tears. Let's all look up Ezra chapter 3 verse 12. Ezra chapter 3 verse 12. Ready, begin. Yet many of the priests and Levites and heads of fathers' households, the old men who had seen the first temple, wept with a loud voice when the foundation of this house was laid before their eyes, while many shouted aloud for joy. Right? So when we look in Haggai chapter 2, verse 3, it says it was, 야, 뭐 이게 뭐 성전이냐? A temple that looks like nothing in comparison. It looked very weak and just ordinary. But the prophet Haggai, in Haggai 2:9, what does he say? He says, this temple looks like nothing right now, but the latter house will be much, much greater than the former. Why? Zerubbabel temple, the King Herod, he built it into a great temple. And that's where Jesus came. And so it's because it's the temple that Jesus came to found. It was, isn't it the most glorious and the greatest temple? Because he went to it. So we must look upon the coming of Jesus Christ just as the prophet Haggai said, the latter glory of this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former. So in Haggai chapter 2 verse 9 it says this. So for Zerubbabel, it said, do not ignore this work that he has done. The seven eyes of the Lord are looking upon this. So let's go to Zechariah chapter 4, verse 10. Zechariah chapter 4, verse 10. Zechariah chapter 4, verse 10. Ready, begin. For who has despised the day of small things? But these seven will be glad when they see the plumb line in the hand of Zerubbabel. These are the eyes of the Lord which range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So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데 he began the building of the temple. 이 수평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And you have to 그러니까 이 추에다가 끈 매달아 놓은 다림줄을 스룹바울이 잡고 있는 거야. You have to make this plumb line the hole. And God was very, very pleased with this. It says, do not despise the small things, because these small things will become great in the future.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so if we're going 그래요? to organize the message today, 자, 지금은 미약하죠. So right now, it's weak, but going forward, 하리라. it will become great. 8장 7절에 In Job chapter 8 verse 7 it was 또, confessed. 어? 지금 영광보다는 어? 지금 it says, 영광보다는 more than the glory now the latter glory 더 거대하리라. will be even greater. 주께서 2장 9절에 in Haggai chapter 2 verse 9 it prophesied in this way.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But how will this take place?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 영 It says through the Spirit of the Lord, the work of the Spirit. And that Spirit also expresses the seven eyes. What are the seven eyes? It's the seven spirits. This is the complete work of the Spirit. So earlier, in Zechariah chapter 4, verse 10, it said the eyes, the seven eyes of the Lord are looking upon us, but then in Revelation chapter 5, verse 6, those seven eyes are the seven spirits of the Lord. 아니 어떻게 눈이 일곱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Can there be seven eyes? 눈이 일곱 개라는 것은 진짜 개수가 일곱 개 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speaking of the actual number seven, seven eyes. 사람이 아무리 눈이 일곱 개라도 no matter if a person has seven eyes, they only look at one thing. 눈이 일곱 개면 뒤에 달렸으면 뒤에 건 보이겠지. If you have seven eyes in your back, you can see the things behind you, but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봐요? How can they see something that occurs in America?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However, 온 God's 천지에 Spirit, 충만하시기 때문에 because 세계 it's filled 어디에서 in the entire world, He 수. can look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일곱 눈이 And so the seven eyes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in Revelation chapter 5 or 6 it says this. So for us, 일곱 영, these seven spirits, these seven eyes, 하시고, it's with us now, and if it works within us, then right now we are weak, 풀어하지만은, and nothing right now, but going forward will become very great.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And look at yourselves. 솔직히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겼어. Truthfully, are you all handsome, or are you beautiful? 거울만 보면은 When you look in the mirror, 초라해지잖아. You don't look 거기다가 great. 거기다가 무슨 부모님들이 부자야. But, 돈을 많이 벌어. Going along with that, are your parents wealthy? 여러분이 몸이 건강을 해. Are you healthy? 아니면 머리가 그냥 샤프해가지고 아이쿠 Are you intelligent in your mind? 아이쿠 내 자리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There's nothing like, there's no one like that. 뭐 IQ 100이나 IQ 150이나 세 자리 똑같은 거야. 우리는 they're all the same. So we are all weak and we are all nothing. 그러나 However, 우리에게 일곱 영이 역사하시면 when the seven spirits work within us, 거대한 능력이 then we have the power like dynamite that works with us. 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And that will That means that God will allow things to happen for us. From the Tongap side of the General Assembly, they announced that our founding pastor, Reverend Raybram Park in Pyongyang Church, is not heretic. This is a great mountain that we could not go over. This is a wall that we could not climb over. But 이 산이 무너지고 this 이게 mountain crumbled. 야,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was done by the power of man, but the spirit of God worked to make this happen. And we experienced this.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We thought this could never happen, but it happened.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And 믿고 so this is the power 맞아요. of God that we are believing in. 아, 우리가 3일길 새벽 예배 했는데 And we had the three days of dawn prayer. We prayed on the first day. 부모님과의 면담이 잘 이루어졌고 and 두 번째 the, 기도했더니 interview with the chairman of the Tongap Assembly went well in the second day. 이단 특별 사면이 발표됐잖아요. The Tongap leadership met and that went well. And on the third day we had the announcement.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so 능력을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who 눈은 does God give His power to? 충만해요. God's eyes are filled in the entire world. But those that seek Him fervently 능력을 베푸셔요.
He will give his power to them. 전심으로, 전심으로. When you fervently seek,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When you seek with all your heart. 서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God with all your heart, God to that person will give the power like dynamite to that individual. 우리 마지막으로. And lastly, 역대하 let's go to 2 Chronicles chapter 16, verse 9. 역대하 2 Chronicles 16 verse 9. 역대하 2 Chronicles 16 verse 9. 시작. Begin. For the eyes of the Lord move to and fro throughout the earth, that he may strongly support those whose heart is completely his.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So what is God's overall goal? 38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알게 하리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은 미말에 이러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And so God will work to make this happen. So God through you and I, may we seek God with all of our hearts that the seven eyes and the seven spirits will work in all of us. We may not be able to do it, but the great mountains will crumble before us, and before us there will be plains of prosperity before us. And I pray this blessing upon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Let'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On this holy and blessed Lord's Day, you've led our footsteps into your body, which is your church. From the early morning until now, we might be tired and fatigued, but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may we be granted a new spirit and a new boldness and courageousness to do your work, and we thank you so much. Father God, just as Zerubbabel began, we are weak and lack many things. However, Father, at this time, may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eyes of God work, and in our lives, may we have an amazing power like dynamite that would be granted to us. May the weaknesses be all dispersed. May we have things change up to have a living work be done. May the great mountains before us all crumble to become plains before us. May all the forces of evil be crumbled and be plains before us. Today, there are various problems, woes, and illnesses that are with us. We've prostrated before the living God. Father, at this time, we want to lay our right hands on the places where we're hurting. Father, it is not our right hand, but may the right hand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t is not dried be laid on us. May all illnesses be completely healed. At this time, I command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may all illnesses be cast away. May all bodies be completely healed. At this time, I comman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may all darknesses be driven away. May all problems be completely solved. Father God, for our young adults, please give them courage, please give them boldness, and please give them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and understanding. They are weak and they have no abilities, but through the work of the seven spirits, may they become the very best people and the greatest people in the entire world.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re coming to our young adults. We pray that on a daily basis may the holiness of Jesus Christ and the power of the Word of the God, may they be living lives that are consecrated and separated only to the Lord. We thank you so much for the great grace that you've given to us, that we want to give our offerings to you. Wherever these offerings are used, may only your glory be manifested. We thank you for everything you've given to us, and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ith thanksgiving. Amen.
안녕하세요. Hello. 태연 한영의 사회를 맡은 newcomers welcome time. I'm Song Shibek. 이성숙입니다. And I'm 이성숙. 예, 성숙엽 씨 봐. 오늘 새 하얀 게 너무 눈이 부셔요. 무슨 일이세요? 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흰옷을 꼭 입고 싶었습니다. 네, 왜죠? 네, 흰옷은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옷이라고 하셨는데요. 흰옷을 입은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흰옷을 입고 오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저는 최대한 제 목표를 주님의 목표와 일치하고 또 주님의 목적을 내 목적과 일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력만으로도 참 삶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새 회원분들을 소개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97돌의 김정은 햅시바가 인도하신 94돌의 황영월 새 친구 한 분이 오셨습니다. 호명되신 새 회원분들과 인도자분들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모두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환영해요, 모두 환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한 말씀 생명이 있어요. 모두 사랑해요. 하나님의 축복 여기 있죠.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환영해요. 환영합니다. 네, 황영월 새 친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강절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받으시고 삶의 축복 임하셔서 주변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신 이 자리가 지금 낯설고 어색하시겠지만 매주 오셔서 십자가의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요한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요한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쑥스러워서 앞에 나오시지는 못하시고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년생 박근우 그루터기가 오늘의 정요한이 되시는데요. 다같이 박근우 그루터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쉽게 돌아오게 네, 축복합니다. We bless you. 박근호 그루터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근호 그루터기가 저희 평강제일교회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호 그루터기는 이 장식 조의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숙해 씨바 이번 3일길 새벽 예배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번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수많은 교역자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로 인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 또한 이번을 계기로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년으로서 부속 시리즈를 읽고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네, 청년분들도 부속사 말씀에 전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더욱 힘쓰고 더욱 많이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연 환영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was newcomers welcome time. Thank you very much. 2016년 9월 11일 청년 연합 예배 광고입니다. September 11, 2016. 첫 번째 구루터기 구속사 일기 캠페인 안내입니다. 9월 한 달간 구루터기 전체 54독을 목표로 구속사 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자 힘쓰는 모든 구루터기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루터기 조 출발 기념 한가위 대축제 안내입니다. 금일 4부 예배 후 엘림 성전에서는 아는 동생이라는 주제로 특별 디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루터기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햄시바 대청소 광고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여호수아 성전에서 햄시바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든 햄시바 분들은 편한 복장과 예배 복장을 시청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분실물 광고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 모리아에서 시계를 습득하였습니다. 로이드 여자 손목 시계입니다. 시계를 잃어버리신 분은 길갈 성전에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일 저녁 식사 안내입니다. 주일 저녁 식사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청년분들은 부담 없이 저녁 식사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연합에서 지원이 됩니다. 청년들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루터기 분들은 엘림 성전에서 행사가 있으니 식사를 받으셔서 엘림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 원로 목사님께서 pastor, 그 영상 설교 들었는데 마지막 날 항상 전도 인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서 어깨도 움츠리고 가슴도 피지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어깨도 피시고 가슴도 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 so this precious word that we have, 세계 열방에 전해야죠. This has to be 그리고 그 받은 분도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인생에 so for the people that receive it, their lives will be able to have a renewed hope and have a renewed goal for their lives. And so their lives will be changed.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go forward confidently to your friends, to your neighbors, your relatives, and 열심히 항상 전수에 힘쓰는 give all your effort to evangelize and preach this word that we have. 다 같이 일어나셔서 Let's all rise, sing hymn number 6 and end with the benedictio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시는 총이 오늘 또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가운데 일곱 영 일곱 눈의 역사를 받아 미래에는 창대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과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